그냥 튕겼습니다. 좋아, 토이 부족 없고. 휴. 자, 이제 내려가가지고 신관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 어제보다 약 20분 정도 빨리 신관에 입장하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공격과 공포의 신관. 어, 소영아. 소영아, 소영아, 야, 한소영. 소영이를 쫓아간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어, 소영아.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지연이가 오질 않아.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지연이가 걱정되어서 그래? 걱정도 되지만 뭔가 이상해. 너도 그렇고. 난 그냥 널 돕고 싶을 뿐이야. 나에게 왜 그렇게 친절한 거지? 널 좋아하니까. 아무리 네가 부인해도 너의 행동이 뭔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확실해. 그걸 꼭 말로 해야겠어? 잘된 일일지도 모르지. 수영아, 뭔진 몰라도 도움이 되었다니 기뻐.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마. 잘해줄 거야. 우선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봐야겠어. 같이 움직이자. 신관은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 각 구역에 그래, 맞는 말이야. 저렇게 입었는데 어떻게 잘 안 해주니?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업고 다니겠다, 야. 나 같으면.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또 신관에서 다이나믹하게 여긴 튕겠지. 열려있어. 제발.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 그래, 제발 소영아. 튀기면 안 돼. 목도 마르고 피곤해. 튕기면 안 돼, 소영아. 우리 튕기면 튕기는 건 쥐약이야. 그래. 우리 잘 좀 하자. 자, 너한테 잘하자는 잘해보자는 의미로 캔 커피를 준비했어. 그래, 나의 캔 커피야. 나 주는 거야? 어. 밀크 커피. 너도 좀 마실래? 아니. 밀크커피는 마시면 입에서 똥내가 나거든. 싫어. 그래, 프림과 설탕의 영향이지. 다이어리를 돌려준다. 아, 깜빡 잊고 있었어. 찾아줘서 고마워. 나한텐 소중한 거야. 그러고 보니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 늦었지만 난 한소영이야. 안녕. 난 희민이라고 해.
나도. 이제 충분히 쉰 것 같아. 그만 가자. 그래, 가자. 가보자. 여긴 학교 역사관이야. 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난 이사장이 이 학교의 끔찍한 과거를 미화하려고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저기 카드키가 있는 것 같아. 들어가 보자. 채팅 좀 깨끗하게 하자.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치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깜짝 놀랐어. 너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 라는 마음을 숨겨야겠지.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응, 괜찮아. 그 노란색 카드로 2층 복도 문부터 열어야겠어. 자, 노란색 카드키를 얻었다. 자, 빨리 2층 복도 문 열러. 아야, 소영이 좀 열어주지. 아, 진짜 이기적인 여자. 자, 미리 열고. 도시락. 두유. 그래도 어제 대충 수위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아니더라도 조금은 파악을 했으니까 어제보단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과연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미리 열어놓고. 저기 걸려있는 거 열쇠 아니야? 옥상 열쇠 같은데 왜 저기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흩어져서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 넌 그 카드로 열리는 방부터 조사해봐. 알았어. 몸 조심해. 일단 수위가 2층으로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 있는 아이템이나 회수를 하면서 좀 상황을 보자. 이사장실에도 우왕청 심원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회수를 하고. 아니, 우왕청심원도 자판기에서 팔면 얼마나 좋아. 학생들의 그 건전한 멘탈을 위해서.
네. 복장은 유료 결제해야 돼요. 그 그것 중에 추가 복장 중에 그 랭크라든가 아니면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좀 그 추가로 보는 주는 복장이 있긴 한데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복장은 아니에요. 여기 역사관에서 잘 이걸 잘 활용하면 수위를 쉽게 따돌릴 수 있다는 그런 썰이 있던데. 내 기억이 맞으면 진짜 이 사장실에도 우왕청 심원이 하나 있거든? 왜 안 보일까? 내 눈이 삐꾼가? 아, 웬만하면 총심환을 안 쓰는 게 좋은데. 나중을 위해서도. 아까 하나 써버려가지고. 여기 있는 거 먹었고. 후, 좋아, 이제 수위를. 따돌릴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한번 그래. 자, 일단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이구, 포도라. 나 좀 살려주라. 올라가서 오빠차 유자차님 별선한게 5828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포도리야 따라다라다라뚜.
자, 거울 안에 붉은색 카드 키가 보인다. 어제 내가 이놈한테 한번 죽었었지. 아, 이럴 가짜는 거한테. 자, 들어와. 플라톤이래 서양 철학에서 이성이 우리가 본대는 인간의 고유 능력으로 규정되었다. 개몽주의. 아니, 아이돌 메이크업 하니까 당연히 잘 생겨 보이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하지만 문쟁문자들은 이런 고전적 해석에 프랑스 장인고용소의 인지과학자인 벤스버거 박사와 비펜스를 이성적 사고는 순전히 삶의 현상이다. 우리가 보실 수 있어서 섣불리 나머지 섣불리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 수위 위치 1층으로 이동. 제일 빡치는 일이지. 이제 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진짜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 뭐 어떻게 4층까지 또 이동을 하지? 빨리 올라가라. 맨 위에 있어도 보고 뛰어와요, 얘는. 그런 놈이야.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지. 진짜 시야가 절정이야. 어떻게 저러... 누가 보면 어디 마실 나가는 줄 알겠어. 어떻게 나 반기야 또. 미치겠다. 자, 기왕 이렇게 이렇게 된 거 한번 시도해보자. 뛰어!
역사관 쪽을 이용해서 한번 어떻게 제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아 근데 그때까지 전력 질주가 안 될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아이씨 양이씨 진짜 진짜. 일단 먹어보자. 안으로 들어가면? 아 이 반이 아니야? 잠깐 몇 반이야 지금 여기가? 아니 11반! 아! 와 진짜! 아니 폰 보고 있는데 어떻게 채팅을 다 보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 방법이 있다고 해서 시험해 본 거잖아요. 네. 역사관에 숨는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뛰어. 아, 아까 그 방법 잘 활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사관까지 유인을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와, 이 미친 진짜. 뭐야, 안 쫓아오나? 안 쫓아오네. 생유. 시간 벌었다.
애기 아짐이 안 온다.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어차피 청심만 썼으니까 아까 써버렸었으니까 아까 죽는 게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 기왕 탐색 시간 번 거 아이템이나 먹고 가지. 이게 얘가 들어왔을 때 바로 뛰어가지고 달리면은 저쪽에서 역사관에서 바보 되나봐. 뭔가 본다. 이 노래는 황병기 씨의 미궁이란 노래고 이 게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노래를 화이트데이에서 쓴 겁니다.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에 나온 노래라고 하는데 음악이라고 하는데 자, 미리 전원 먼저. 뿅. 베레빔. 살균 세탁하셨나요, 하우젠? 아, 싫다. 또 다시 근처로 리젠됐어. 자, 지윤아. 여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넌 뭐야? 날 어떻게 여기 데려온 거야? 지윤이 어깨가 내가 좋아하는 어깨야. 오해하지 마, 내가 아니야. 나 너한테 별다른 흑심 없어. 거짓말하지 마. 난 소용이 거라고. 가까이 오지 마. 대체 뭐야? 무서워. 무섭다고. 다들 이상해. 소영이는 전화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계속 죽은 언니만 찾아다니고 성아는 그런 소영이를 쫓아다니며 화를 내다가 자꾸 어디론가 사라져. 여기저기서 이상한 것들도 자꾸 보이는데 이게 다 이 학교 때문이야. 이 저주받은 학교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